에드워드 길 뉴저지 연방법원 치안판사가 연방판사 지명을 받아내므로써 뉴저지주 최초의 한인 연방판사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총 90억 달러의 학자금 추가 탕감을 발표했습니다. 스쿠터와 모패드를 탄 강도들이 수백 달러의 현금과 휴대폰 등을 강탈하는 등 뉴욕시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주 한국어재단이 오는 9일 한글날을 맞이해 한글날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10년의 든든한 믿음으로 더 큰 가능성을 만듭니다. Discover your possibilities. PCB Bank. 성장의 20년, 믿음의 20년, 감사의 20년, 창립 20주년을 맞아 더 힘차게 나아가는 PCB 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5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에드워드 길 뉴저지 연방법원 치안판사가 연방판사 지명을 받아내므로써 뉴저지주 최초의 한인 연방판사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뉴저지 연방법원 신임 연방판사로 에드워드 길 현 치안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연방법원 치안판사로 임용된 길 판사는 연방상원 법사위원회 인준청문회를 마치면 한인 최초로 뉴저지 연방법원 판사가 됩니다. 길 판사의 연방판사 지명에 대해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길 치안판사를 연방판사로 지명한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은 뉴저지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되는 현명한 결정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또 코리 부커 연방 상원의원, 로버트 메넨데즈 연방 상원의원 등도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길 판사는 기록남 뉴저지 연합장로교회 목사의 아들로 지난 1970년 5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왔으며 러커스대와 노틀담 로스쿨을 졸업한 뒤 뉴저지 최대 로펌 중의 하나인 콜쇼츠 법무법인에서 일을 썼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총 90억 달러의 학자금 추가 탕감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10년 이상 공무원 등 공공서비스 분야 근무자 5만 3천 명, 20년 이상 대출을 갚은 5만 1천 명, 영구적 장애가 있는 대출자 2만 2천 명 등 12만 5천 명의 학자금 대출 90억 달러를 탕감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에 따라 수혜 자격이 있는 대출자는 앞으로 30일 이내에 교육부로부터 학자금 대출 탕감 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새 탕감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분야 대출 탕감,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 장애인 대출 탕감 등 기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의 합법적인 탕감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에 따라 많은 대출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지속적으로 이 같은 상황을 파악,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학자금 대출을 탕감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스쿠터와 모패드를 탄 강도들이 수백 달러의 현금, 휴대폰 등을 강탈하는 등 뉴욕시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박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뉴욕시경은 브루클린과 퀸즈, 브롱스에서 발생한 세 건의 강도 사건을 보고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몇 년간 급증한 스쿠터와 모패드를 이용한 범행을 저지르고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빠르게 도주해 경찰의 수사망을 피했습니다. 앞서 9월 단 45분 동안 브루클린과 퀸즈 리치우드와 부시윅에서 최소 5건의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스쿠터를 타고 피해자에게 접근해 칼이나 총기를 휘두르며 수백 달러의 현금과 휴대폰 등을 갈취했습니다.
또 퀸즈스프리에서는 최소 6명의 피해자가 같은 용의자들에게 강도를 당했습니다. 2인 1조의 범인은 모패드로 이동해 보행자를 칼로 위협하여 아이폰과 에어팟, 지갑 $1,500 상당의 현금을 갈취했습니다. 불과 몇 분 뒤 그들은 또 다른 남성에게 다가가 그의 아이폰과 $1,000 상당 가치의 귀걸이를 강탈했습니다. 그들은 그 남성을 주먹으로 가격하기도 했습니다. 또 앞선 8월과 9월 브롱스에서는 대낮에 빨간 오토바이를 탄 남성이 여성들의 휴대폰을 빼앗는 등 최소 3건의 절도가 발생했습니다. 페이스 대학의 형사사법 교수이자 전 뉴욕시경 경사 대림 포처는 무법지대나 다름없는 스쿠터와 모패드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시가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TA가 100년 된 대중교통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20년 비전을 제시하며 주요 장애물은 자금 조달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MTA 회장 자노 리버는 MTA를 재구축, 개선과 확장하기 위한 향후 20년의 비전을 제시하는 발표에서 각종 자금 지원 없이는 2025년에 이미 30억 달러의 예산 부족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MTA의 20년 계획에는 수천 대의 열차, 버스 등의 노후화된 인프라를 개선하고 기후 위기에 대비할 수 있게 재정비하며 냉방시설 구축 등 이용객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내용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MTA 건설과 개발부의 사장 제이미 토레스 스프링거는 기존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개선하는 것에 83%의 자본을 투자할 것이고 그 다음에 돈이 남으면 요구사항을 반영해 시스템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혼잡 통행료 책정 자금만으로는 자금이 부족하다며 뉴욕주 연방정부 또 기타 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기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발표는 헤럴드 스퀘어 역에서 한 남성이 지하철역 천장에서 떨어진 잔해로 인해 부상을 입은 당일날 발표됐습니다. 미주 한국어재단이 오는 9일 한글날을 맞이해서 한글날 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 박채은 기자입니다. 미주 한국어재단의 이선근 회장과 이광호 이사는 3일 본사를 방문해 오는 10월 9일 훈민정음 반포 577돌 한글날을 기념하는 행사에 많은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매년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뉴욕 한인회와 미주 한국어재단, 재미 한국학교 동북부 협의회가 주최하고 뉴욕 한국문화원이 후원합니다. 미주 한국어재단의 이선근 회장은 한국어의 위대함에 대해 널리 알리고자 올해로 7번째로 이번 행사를 주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문자는 있을 수 없는 것을 한국에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24자밖에 안 되는 거를 하루나 이틀이면 다 글자는 배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배우는데 그 글자 가지고 만든 어휘는 제일 전 세계 어느 글자보다도 더 많은 그런 단어로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건 정말 세계를 위해서 정말 세종대왕께서 큰 복을 주신 거죠. 이번 행사에서는 뉴욕 한인 청소년 합창단의 공연과 훈민정음 반포식 재연, 한글날 기념 제1회 글짓기 대회의 시상식 등이 진행됩니다. 미주한국어재단의 이광호 이사는 이번 행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녀의 손을 잡고 행사에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내가 아니고 이 해외에서 특히 미국에서 한글날을 특별하게 기념식을 가지는 그 자체가 의의가 있습니다. 행사의 기념식도 중요하지만은 그날을 기해서 우리 한국어를 배운 혹은 가정에서 배우거나 한글 학교에서 배운 학생들이 와서 자기들의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들이 자녀의 손을 잡고 와서 그 행사도 즐기시고 또 상품도 사가시고 사가는 게 아니고 받으시고 음식도 즐기면서 그날을 축제의 날로 하고 싶습니다. 한글날 기념행사는 10월 9일 월요일 오후 1시에서 3시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뉴욕 한인봉사센터에서 열립니다. 뉴욕 가정상담소가 오는 6일 26번째 가정폭력방지 침묵행진을 진행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올해로 26회를 맞는 뉴욕 가정상담소 침묵행진은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북돋기 위해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번 침묵행진은 오는 금요일 오후 4시 플러싱 백후 경찰서 앞에서 출발해 유니언 스트리트, 메인 스트리트를 지나 플러싱 공립도서관 앞에서 침묵을 깨는 세레모니를 하게 됩니다. 가정상담소는 침묵행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가정과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화상담 한라인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철저한 비밀이 보장됩니다. 뉴욕 총 영사관과 유엔 대표부가 올해도 국정감사 대상 기관으로 지정돼 이달 중순 국정감사를 받게 됩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올해 국정감사를 위해 미주반과 구주반, 아주반, 아중동반 등 4개의 반을 편성해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국정감사에 나서기로 했으며 지난해 국정감사를 받았던 뉴욕총 영사관과 유엔 대표부는 올해도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미주반은 김태호 외통위원장을 반장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김홍걸, 이상민 의원,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등 4명으로 구성됐으며 미국에서는 주미 한국 대사관과 로스앤젤레스 총 영사관 그리고 뉴욕 지역 2개 공간을 감사합니다. 미주반은 오는 14일부터 24일까지를 현지 감사 기간으로 잡았으나 뉴욕을 직접 방문하지는 않고 워싱턴 DC의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뉴욕 총 영사관 유엔 대표부에 대한 합동 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감사에서 유엔 대표부가 운전기사 남모 씨가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집중적인 질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적으로 의사 네트워크를 설립한 서울 메디컬 그룹과 의료 시스템 혁신에 노력해온 어센드 파트너스가 파트너십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서울 메디컬 그룹과 어센드 파트너스는 서울 메디컬 그룹 소속 의사들이 아시안 커뮤니티에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재정과 운영 그리고 의료기술 측면에서의 지원을 제공하는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3일 발표했습니다. 서울 메디컬 그룹은 어센드와 파트너십을 통해 새로운 자본, 혁신적인 기술, 향상된 IT 역량, 간편한 프로세스, 전문 지식으로 미 전역의 아시안 커뮤니티에 한층 높은 차원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파트너십을 통해 새로운 자원과 향상된 서비스로 서울 메디컬 그룹은 미 전역에서 언어와 문화적 장벽을 극복하고 환자들이 더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더욱더 헌신할 것이라고 양측은 다짐했습니다. 지난 1993년에 설립된 서울 메디컬 그룹은 뉴욕과 뉴저지를 포함해 미 전역에 7만여 명의 환자와 4,800여 개의 의료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큰 한인 중심의 의사 네트워크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로버트 메넌데즈 연방 상원 의원이 5년 전 부인이 낸 사망교통사고를 자신의 직위를 악용해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2018년 12월 로버트 메넌데즈 상원 의원의 부인 네딘 메넌데즈가 벤츠를 몰고 가다 사망교통사고를 냈으나 음주 측정이나 마약 검사 등을 받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경찰 보고서 등을 인용해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고 49세 남성인 리처드 쿠프가 네딘의 차에 치여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뉴욕타임즈는 자동차에 장착된 카메라에 촬영된 동영상을 공개했으며 네딘은 출동한 경찰에게 남자가 차 유리창에 뛰어들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네딘의 신분을 알아채고 네딘을 눈에 띌 정도로 보호해줬으며 음주운전이나 약물 중독 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이 같은 검사를 하지 않고 되려 사망자의 행적을 추적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딘은 이 사고로 벤츠 승용차를 폐차시킨 뒤 이집트계 미국인 사업가에게 차가 없다고 불평, 4개월 뒤 6만 달러짜리 벤츠 컨버터블 한 대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2017년에도 뇌물 혐의로 기소됐지만 배심원 편결 불일치로 풀려났던 메넌데즈 의원은 그 뒤 또 뇌물을 받았으며 집에서 55만 달러의 현금이 발견됐지만 자신의 돈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케빈 마카시 전 하원의장이 해임되자 제임스 조던 연방 하원 법사위원장과 스티브 스컬리스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등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제임스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은 어제 하원의장이 출마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 하원의장 도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조던 법사위원장은 메카시 해임을 주도한 공화당 강경파 모임 프리덤 코커스의 창립 멤버로 올해 초 하원의장 경선 때도 강경파의 추천으로 출마했지만 정작 본인은 메카시 전 의장에게 표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스티브 스컬리스 원내대표도 자신과 친한 하원 의원들에게 연락을 취한 하는 등 출마 준비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메카시 전 의장에 이어 공화당 하원 의원 서열 2위인 스컬러스 의원은 당내 선호도는 높지만 지난 2017년 야구장에서 총격 테러를 당한 데 이어 최근 혈액암 진단을 받아 건강 문제가 발목을 잡을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이들 외에도 톰 에머 원내 수석부 대표, 케빈 헤른 의원 등도 물망에 오르고 있지만 지명도가 떨어진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헌법에 하원의장의 자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하원의원도 아닌 트럼프 전 대통령을 하원의장으로 선출하자는 황당한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사흘째 맨하탄 지방법원에 출두하면서 많은 사람이 자신에게 하원의장을 맡아달라고 전화를 하고 있다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말은 나라와 공화당 그리고 국민을 위해 무엇이든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뿐이라고 밝혀 내심 하원의장직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들도 M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메카시 의장 해임 직후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임시 의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연방 하원 의원도 아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원 의장에 언급되는 것은 미국 헌법에 하원 의장은 하원 의원이 맡아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이며 거꾸로 해석하면 하원 의원이 아니어도 하원 의장을 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되찾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현재 공화당 경선에서 2위 후보를 5배나 앞설 만큼 독주 체제를 이미 굳혔기 때문에 당내 경선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 한시적으로 하원의장을 맡으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도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 등 하원의원이 아닌 인물들이 의장 후보로 거론됐지만 실제 의장 후보 명단에 올라 투표까지 간 일은 없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원의장을 맡으려 할 경우 되레 헌법을 준수해야 하는 대통령의 직무를 위배했다는 논란을 빚을 수 있어 대선 본선에는 마이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 밀입국을 막기 위한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이에 제한을 가하는 26개 연방법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밀입국이 많은 텍사스주 스타카운티 지역 국경에 장벽을 신속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일부 법률과 규정의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며 26개 연방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 지역은 한 해 밀입국자가 약 25만 명에 달하는 리오그란데밸리 지역으로 지금 당장 불법 입국을 막기 위해 물리적 장벽과 도로를 건설해야 한다며 관련법 적용 배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적용이 면제되는 연방법은 청정대기법, 식수안전법, 멸종위기종보호법 등이며 이에 따라 환경법 등에 따른 소송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결정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한 국경 장벽 건설에 제동을 걸었던 것과는 상반된 조치로 그만큼 불법 밀입국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주 활용했던 광범위한 행정권을 활용한 첫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주택 모기지 금리가 8%에 육박, 주택 수요가 싸늘하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30년 만기 고정금리 모기지 평균금리는 어제 7.72%까지 치솟았고 모기지은행협회도 지난주 이 상품의 금리가 4주 연속 상승 7.53%를 기록했으며 이는 2000년 이후 23년 만에 최고치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30년 만기 고정금리 모기지가 올해 초 6%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2% 가까이 급등한 것이며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 때는 금리가 3%에
상태일 때와 비교하면 32만 달러를 빌릴 때 월 상환액이 930달러나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처럼 모기지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기준금리가 오르는 데다 통상 모기지 금리가 국채금리와 연동돼 움직이며 최근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급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른 모기지 수요도 급감, 지난주 모기지 신청 건수는 전주보다 6%, 1년 전보다는 22% 줄어드는 등 주택 수요가 1995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주택 소유자들도 높은 금리로 새 집 구매를 꺼리면서 주택 시장에 팔려는 매물도 급감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뉴저지 진출 25주년 기념 개인 체킹 계좌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개인 체킹 계좌를 개설할 가장 좋은 기회, 지금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세요. 본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최근 한인 등 아시안에 대한 강력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시애틀 인근에서 지난 3일 오후 1시쯤 편의점을 운영하는 60대 한인 남성이 무장 강도와 몸싸움 끝에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7천 건으로 전주보다 2천 건 증가했으며 4주 이동 평균 청구 건수는 20만 8,750 건으로 2,500 건 줄었습니다. 올해 2분기 세계 각국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화 비중이 58.9%를 차지했으며 이는 2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2020년 4분기 59%와 비슷한 수준으로 급속한 달러화 이탈 조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산 부풀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산이 1년 새 6억 달러가 줄면서 26억 달러를 기록, 포브스가 선정하는 미국 내 최고 부고 400인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소득세 등 세금 부담이 전혀 없는 것으로 유명한 알라스카주가 석유 채굴에 따른 세입이 늘어남에 따라 이번 주부터 주민 1인당 1,312달러를 지급합니다. 지난 2018년 6월부터 지난 7월 사이 퇴역한 사성장성 32명 중 80%에 달하는 26명이 방산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백악관 경호원 등을 11차례 이상 공격한 바이든 대통령의 애완견 커벤더가 백악관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세계 1위 자동차 업체인 일본 토요타와 전기 배터리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미시간주에 2025년까지 4조 원을 투자, 토요타 전용 배터리 공장을 건설합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76도, 밤 최저 기온은 64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56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6시 29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하는 2023년 홍천군 뉴욕 특판 행사가 10월 6일 금요일부터 16일까지 뉴욕 뉴마트에서 진행됩니다. 인삼특산지인 강원도에서 우수한 품질의 홍삼전과 홍삼농축액, 홍삼캔디와 현미국수, 찰옥수수, 강된장, 평양식 물냉면과 함흥식 비빔냉면, 전통 수제한과와 구운 단호박 한과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청정지역 강원도 홍천의 맛있는 먹거리를 뉴욕 뉴마트에서 만나보세요.
강원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하는 2023년 정선군 뉴욕 특판 행사가 10월 6일 금요일부터 16일까지 뉴저지 한남체인에서 진행됩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정선 수리추 인절미와 영양떡, 시래기 청국장 찰옥수수, 찐 약도라지 가루와 취나물, 곤드레, 시래기, 유채나물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청정지역 강원도 정선의 우수한 품질의 특산품을 뉴저지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뉴욕 가정상담소가 10월 6일 금요일 오후 4시 가정폭력 방지 침묵행진을 진행합니다. 올해로 26회를 맞는 뉴욕 가정상담소 침묵행진은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북돋기 위해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번 침묵행진은 오는 6일 금요일 오후 4시 뉴욕 플러싱 109 경찰서 앞에서 출발해 유니언 스트리트, 메인 스트리트를 지나 플러싱 국립도서관 앞에서 침묵을 깨는 세레모니를 하게 됩니다. 가정상담소는 침묵행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5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